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거 함께 해주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허재환 위원만 오시면 정품은 굉장히 좋아하대. 우리 허재환 위원님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아시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우리 허재환 위원님. 일단 오늘 그 주로 해주실 내용이 뭡니까? 예.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여러 이슈들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이제 그 SK 바이오팜의 네. 청약 그리고 상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네. 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올해 저희 한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게 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제일 모직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한 5, 6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도 네. 5, 6년 만에 처음 청약이라는 걸 해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네. 하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네. 한국에만 있는 거냐 네. 생각해봤더니 미국에 보니까 미국도 되게 청약 열풍이 그래요? 요즘 있습니다. 지금요? 예. 주식 청약? 예, 주식 청약.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사실 그 미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 유니콘 기업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 원년이었거든요. 근데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대체로 뭐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상장 기업 중에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네. 자격을 갖춘 보통 뭐 1조 아니 1조?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1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US 달러로 이제 10억 달러 정도. 아, 그래요. 비슷하군요. 예. 네. 빌리언. 그 정도인데 사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우버, 리프트 예, 예. 상장을 했는데 관심 속에서 굉장히 상장을 했는데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죽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IPO는 약간 실패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그 IPO 기업들이 제대로 상장 로드쇼 같은 걸 못했고 예. 오히려 이제 가상 로드쇼, 버추얼 로드쇼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예.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 IT 기업들이고 뭐 예. 바이오 기업들이고 예. 주로 이제 언택트 시대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 업체들이 작년에는 뭐 우버, 뭐 리프트, 핀트레스트 이런 것들 다 실패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상장한 특히 6월에 상장한 미국의 IPO 기업들은 대부분 다 상장 후에 주가가 다 더블이 났습니다. 그 중에 니콜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니콜라도 있죠. 네. 니콜라도 있고 저희가 좀 주목하면서 본 거는 줌인포라고 네. 그 회사도 되게 부채가 많은데 뭐 결국은 뭐 엄청나게 청약에 성공을 했고 줌? 예, 줌인포라고 해서 그 줌비디오하고 틀린 거예요? 네, 다릅니다. 아, 이름 비슷하네. 예,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도 네. 관련성이 있는 거 막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지금 청약 열풍이 굉장히 좀 강한데 네. 사실 지금 이런 IPO 하는 기업들이 사실 다 적자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버 리프트 나왔을 때는 막 굉장히 흥분을 했었다가 막상 상장한 이후에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성장할 게 없다는 둥 뭐 적자라는 둥 뭐 이러면서 그 청약에 관심도 굉장히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19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청약의 열풍이 더 강해지고 네. 특히 IT나 이런 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예. 특징이었고 저는 이게 동일하게 저희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확실히 이 IPO 시장에서 좀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좀 활력을 띠긴 합니다. 신규 투자자들을 좀 예.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나 보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에도 저희 제일모직 삼성 SDI, SDS 예. 청약할 때 사실 엄청난 돈들이 증권사로 들어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그 상장 전후로는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하, 예. 오히려? 예, 왜냐하면 딴 거 팔고 이제 그거 청약을 예. 해야 되니까. 아니, 실제로 SK바이오팜도 그랬을 거예요. 예. 뭐 몇십조가 몰린다니까.
어떻게 뭐 주식 판 사람도 있겠지. 네,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몰빵하려면 네. 청약 다 하려면 어쨌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서 들어가야 될 필요도 분명히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청약 시점 그다음에 상장 시점에서 좀 주춤한데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던 돈들이 그럼 청약 끝났다고 해서 다 다시 부동산으로 가고 예금으로 갔냐 그게 아니라 이 증시 언저리에서 다 머물면서 어쨌든 그 전후로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기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혜 측에서 나 몇 주 청약합니다 이거 쓸 때 돈을 넣지 않고 기관이 적격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어주기 때문에 기관이 청약 당시에 팔아가지고 저 돈을 내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는 않지 않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 그 기관들은 그냥 네, 기관들은 말로 해놓은 거예요. 말로 써서 네, 내기만 하면 네, 돼. 네. 그럼 1억 주 쓰지 뭐? 아, 이제 그건 이제 그 회사의 자기 자본도 있고 네. 하니까 뭐 그건 안 되고. 아, 그래. 한도가 있는 거죠. 한도가 있고 1억 주래.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IPO의 어떤 열풍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네.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교란 요인이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많은 돈들이 한꺼번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들이 다시 풀리기까지 약간 또 시간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2014년 말에 보시면 그 SDS 상장이나 제일모직 상장할 때 보면 주가가 사실 재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또 좀 물론 그때 당시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박스권이었습니다만은 네. 이후에 어쨌든 주식시장은 또 2015년에 좀 나름대로 또 괜찮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뭐 약간 7월 들어서면서 특히 6월 중선 들어서고 7월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시장이 좀 소강 상태이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시장에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이 저희는 이제 뭐 동학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개인들이에서 들어오고 있는 내 돈의 성격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더 활력을 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장의 어떤 주춤 내지는 약간 조정 국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IPO라는 거는 청약의 기회도 주고 뭐 투자자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으나. 장내 그러니까 증시 내부의 수급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네네. 다른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도 대어들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카카오 게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어라는 거 다른 의미는 물량이 많이 나와 이런 뜻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주식을 살려면 아까 기관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제 매매에 임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가 좀 빠진 게 2일 날 상장이 되면 어쨌든 사질낸지 모르지만 이거 이제 지수 편입되니까 네. 시총이 이제 더블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지수에 편입된단 말이에요. 거래소예요. 네.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라든지 이거 좀 팔아가지고 이거 사야 되는 그 수요가 있으니까 일종의 교란 요인이 있으나 공급 사이드에서 늘어나는 그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때 만들어 작성했던 자료에는 99년의 향기라고 자료를 만들고 99년의 향기? 네. 99년하고 2000년 그리고 2001년 초반까지 이제 저희 거래소는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코스닥에서 예. 엄청 IPO가 많았었고 엄청 많았죠. 예, 공급이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예. 그때 지수가 저희 기준으로 지금 뭐 코스피 10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뭐 그 코스닥의 어떤 공급 물량만 거의 뭐 8조 9조 이렇게 나왔었고 예. 뭐 그때 코스닥 시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전체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 그때 아마 공급 물량만 연간으로 예. 한 20% 가까이 새로운 주식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많이 나와봐야 뭐 1% 내외니까 사실 뭐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공모주나 청약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대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예. 약간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일정 부분 진행이 단 다음에 이제 시장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처럼 전혀 없다가 이제 IPO가 시작이 되는 초기에는 여전히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에 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새로운 또 IT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하게 되면 빅히트도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러기면 저는 물론 나중에
이후에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네. 늘어나는 거를 주식의 수급이 못 따라줘서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점진적으로 관심을 높여가는 국면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물량은 나올 거지만 수급상의 수요의 관심은 더 미리 반영돼서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이 더 많고 이제 공모 물량은 계획은 있으나 지금 당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극히 제한적일 테니까 일단 나쁜 효과가 아니라 좋은 효과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식 시장의 어떤 피크를 찍는 예. 굉장히 이제 고점을 만들어주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예. 사실 대형 IPO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좀 많았죠. 2006년에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중국 시장의 폭락 때도 페트로 차이나가 그때 당시에 네. 엄청난 세계 최대의 어떤 IPO를 딱 찍으면서 그때 전후로 중국 시장이 뭐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6천까지 갔다가 나중에 한 2천까지 떨어지는 그런 예. 모습들이 있었고 예. 2000년 IT 버블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닷컴 기업들의 뭐 정말 하루 건너 하루 정말 그 청약하면서 예. 물량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그때 주식시장이 결국은 이제 좀 무너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주식의 대량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넘치는 주식의 대량 공급은 악재이긴 하지만 예. 저는 이게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은. 그리고 지금 어떤 SK바이오팜으로 인해서 늘어난 관심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돈들의 힘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당장에 뭐 빅히트도 있고 네이버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이제 여러 네. 기업들의 상장들이 있는데 이게 당장 나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네. 기업들을 찾는 돈들일 거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한참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예. 시장이 부담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묘하게 이제 주가가 물론 이제 위기 국면에서 1400포인트 때까지 찍었다가 지금 2200 언저리에다가 2100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있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하는 입장이나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런 여건이 됐으니까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는데 야 이게 차라리 1700, 1600선에서 됐으면 좀 마음 편했을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항상 보면 대어들은 요 고점 부근 뭐 이게 고점인지 모르겠는데 이 하여튼 그 모멘텀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게 아까 페트로 차이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싹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그 모멘텀을 형성한 경우들이 간혹 있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좀 찝찝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직은 지금 그러니까 그 SDS 상장하고 제일모직 했을 때도 네. 이게 딱 상장하는 그 시점에서 한 1, 2주는 네. 주가 좀 빠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네. 좀 지수가. 빠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상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들이 이제 청약에서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빠져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은 또 다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2014년 말 2015년에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저희 한국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도 했고 네. 또 뭐 바이오주들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신용융자 잔고도 좀 많이 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란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꺾인다라는 그런 요인 모습보다는 교란 요인이 좀 될 거고 근데 그 돈들이 결국은 또다시 주식시장의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좀 선순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여름 정도 이후에는 또 다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름 좀 지나서 또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름은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까? 7월, 8월? 네, 7월은 조금 쉬어 저는 이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유로 그렇죠? 7월이 안 좋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지금 3월 달 바닥 이후 지금 3개월째 일단은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아무리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 해도 4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약간 코로나도 재유행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의 힘이
사실 조금 빠질 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실업수당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업수당이 7월 말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추가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재정 정책의 힘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예. 모멘텀도 약간은 7월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로는 뭐 IPO 이런 대여들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쪽으로 조금 쏠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저는 7월은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어떤 리테일 투자자들의 힘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쉽게 네. 관심이 약해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허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6월 달 다 양봉이군요. 보니까 왜냐하면 6월 달 주가가 이제 2100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긴 한데 5월 29일 주가가 2029예요. 어제 종가가 2093이니까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한 60포인트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태에서 폭락이 없다면 6월도 전 월말 대비해서 오르면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이는데 글쎄 굉장히 강한 장이 아니면 네 달 연속에서 주가가 전월 대비해서 오르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최근으로 좀 주춤하지만 아직까지도 강하게 대기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만약에 4개월 연속 오르긴 힘들다는 게 7월장이 조금 부정적인 이유라면 그 7월장은 쉬어 가더라도 그 폭은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이 너무 소진됐다는 정도라면 근데 저는 조정폭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99년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그 주식시장에 열심히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활기를 불어넣는 국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동성은 기관 중심의 시장이었을 때보다는 변동성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어쨌든 코로나 위기 이후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어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주식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많이 오른 편이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그 있습니다. 그 주식들이 워낙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에 포진돼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혹은 2차전지 많이 오른 종목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 세 업종 중에 한두 업종이 규모 있는 조정을 받으면 지수도 상당히 네. 많이 조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99년 IT 버블 때 특히 이제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나스닥도 그렇고 저희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변동성도 계속 높아집니다. 커져요 변동성이. 네, 보통은 사실은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봤었던 모습이고 네. 전형적인 이제 주가 상승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그 최근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여전히 주식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예. 근데 뭐 그 변동성이 높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이제 돈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장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리테일 자금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키운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 이게 고점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주가도 오르지만 변동성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면 주식시장의 조정이 이전에는 뭐 3%에서 5%가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8에서 한 10% 정도 조정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오르면 조정을 받으면 좀 크게 받더라. 네. 근데 결국은 돈의 힘이 있었던 그런 장에서는 그런 어떤 조정에 대한 부담을 다 딛고 또 이제 고점을 경신을 하는 모습들이 99년에 나타났었는데 네. 저는 지금이 약간 좀 그런 모습이랑 좀 닮아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많을 때 좋은 업종이 뭐 있습니까 혹시? 네? 돈의 힘이 이렇게 막 커서 올라가는 장이 있잖아요. 네. 요럴 때는 오히려 이런 업종들이 좀 잘 가더라 뭐 이런 경험 같은 건 없을까요? 이해하십시오 위원님 지금 급해요. 네. 아니 이게 뭐 장별로 이게 특징이 조정 받는다는 것도 짧게 받겠네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생각을 막 이게 다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네. 아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장이 네. 저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뭐 원택도죠. 원택도 중심으로 네. 이렇게 또 올랐다가. 한 5월 중순부터 해서 한 6월 초중순 한 3, 4주 정도는 네? 약간 또 경기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다시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저는 언택트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네.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끝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건설 증권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옛날 관점이죠 예, 예. 그게. 예.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는 결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언택트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업종이나 업종 내에 1, 2위 정도 하는 그 업체들이 끝까지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좀 우량하고 대형한 조금 큰 업종 내에서 좀 큰 종목들이 성장성이 있는 예,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슬림해서 딱 그건들만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전략이 가장 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가장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프로가 유동성의 힘으로 올릴 때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좋습니까? 이 질문은 거꾸로 얘기하면 초저금리 상태에서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라는 얘기하고 네. 등치고 한 게 유동성이 좋다라는 네. 거는 뭐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금리를 뺑이 그 질문이었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성장주가 좋은 거고 성장주 중에서도 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재무 건전도가 좋으면서 확실히 검증되어 있는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언택주에서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거였잖아요 또 네이버 카카오 가요? 또? 아니 그 저는 그런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의 그러니까 저는 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네. 그 이게와 지금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부터 특히 금융 위기 터지고 진행되어오고 있던 추세가 사실 더 강화가 된 거지. 네, 맞습니다. 새로운 변화나 네. 굉장히 뭐 저희가 이전에 없었던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금융위기 이후에 그 뭐 경제적으로나 주식시장으로나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키워드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예, 양극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은 뭐 이렇게 그 선순환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실 금융위기 터지고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뭐 미국으로 치면 팡유의 주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흐름을 크게 벗어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네.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거와 같이 갈 수 있는 다른 유의 주식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나름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메인스트림은 주도주는 네.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허디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하순인가요? 6월 초인가요? 갑자기 언택에서 컨택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네? 몇몇 업종들로 일단 일종의 순환매 형태로 돌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추세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컨택 관련주들이 다시 제자리 부근으로 찾아오고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 글로벌 팬데믹 전부터 주도했던 주식들 쪽으로 무게가 다시 실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지금도 특별한 이벤트나 뭐 모멘텀이 없는 한 주도주의 변경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으면은 항상 이렇게 질문할 때 있잖아. 네. 다
딱 아쉬워서 뭐 다른 대안을 주세요. 뭐 아니 왜 그런 것만 계속 가요. 뭐 아니 뭐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계속 이제 에? 불편한 거지. 아니 근데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예를 들어 뭐 어떤 한 종목이 몇 종목 이렇게 주도주가 딱 되면 그 친구들이 뭐 몇 년이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허위인께 여쭤보세요. 저한테. 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국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근데 이제 큰 어떤 버블을 만드는 그다음에 어떤 추세의 어떤 정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네. 항상 그런 주도주 몇 종목들이 끝까지 주도하다가 끝났던 경험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끝날 때는 안 됐습니까 아직? 저는 아직은 좀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잖아.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코멘트를 하셨는데 주도주가 계속 가다가 끝나버린다는 얘기는 전체 장이 끝난다. 그렇지. 이 주도주가 다른 데로 넘겨주면서 이제 얘는 좀 소멸되고 다른 놈이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극성기에서 네?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전체 장이 이게 떨어지면서 전체 장도 떨어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아이씨, 그러면 뭐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 붙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의 모습을 네. 뭐 99년의 모습과도 좀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저 비슷한 사례는 60년대 미국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네. 네, 니프티 50라고 있었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때 보면 사실 경기가 그렇게 미국 경기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미국 경기 사이클이 약간 확장기 후반기였고, 근데 뭐 베트남 전쟁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재정도 많이 풀고 또 그 금리도 좀 낮추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던 시기였습니다. 유동성 장세네요. 예. 근데 그때는 사실 S&P 500 지수가 사실은 이게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그냥 별로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되게 완만하게 올랐는데 소위 이제 우량주 50개라고 하는 니프티 50 종목들은 사실 지수의 거의 두 배 세 배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좀 그때랑 모습이 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예. 결국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기 사이클이 어쨌든 일단락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위 예. 이제 위너 또는 서바이벌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다른 기타 업종들보다 한 두 배, 세 배 붙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좀 이렇게 그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고요. 네. 결국 그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한 시장도 또 그런 주도주 주식 시장 주식 주도주들의 어떤 흐름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뭐 보는 편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몇 달 전인가 우리 저 허 의원께서 나오셔서 5월 7일에 나왔습니다. 그 전인가? 그전에? 그 전인가 해서 유망한 회사들을 얘기하면서 글로벌 탑 티어들 아니면 네. 그때 제 기억이라면 스타벅스, 로레알 뭐 네? 뭐 이런 회사들 주목하라고 뭐 또 LVMH 같은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게 컨택인가 온택인가 헷갈릴 만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는 이제 어차피 주도주의 변화는 없다. 그러면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는 미국 시장의 그 언택 기업이 좋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지배력이 있는 우리 언택 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떤 쪽이 더 투자 유망하다고 보세요? 성장성이나 확장성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우위가 네.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LVMH나 예. 이제 로레알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팡유에 비하면은 사실 좀 얌전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들도 그 유로스탁스 50이라는 벤치마크 대비로 네. 비교해 봤을 때는 예. 거의 한 두 배, 세 배 가까이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었고 예. 연율로 보면 한 20% 가까이 지난 5년 이상 계속 꾸준히 올랐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예.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그냥 원래 하던 명품, 컨택인데. 화장품 이런 건데
계속해서 이제 언택트로서의 어떤 채널을 굉장히 활발하게 열어놓고 있다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결국은 언택트 시대가 오더라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이제 좀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미국이 원조이고 이제 어떤 말씀드렸던 그런 유럽의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응용하는 업체들인 거죠. 그렇지만 그 업체들은 그런 응용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그 업종 내에서의 어떤 탁월한 지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업체들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허재한 위원님께는 제가 가시는 길에 특별히 그 흑삼전탕 하나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 흑염소. 아,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돼. 장복해야 되는데. 네. 최소한 한 달 이상. 그리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요. 네. 서서히. 네. 꼭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출연자 중에 유일하게 신종플루 걸리셨던 분이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허 위원님. 아, 저 코로나 19 말고 예전에 신종플루. 예전에 신종플루.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2010년에 걸렸습니다. 네. 좀 약간 체질이 좀 허약하시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